안녕하세요. 도전 골든발 박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원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찾아온 곳은요. 제주를 대표하는 고등학교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주 제1고등학교인데요. 제주 제1고등학교의 골든벨 도전이 오늘이 처음이 아니죠? 네, 맞습니다. 지난 2000년 아쉽게도 49번 문제에서 도전을 멈춰야만 했는데요. 정확히 13년 만에 다시 도전하는 제1고 학생들. 오늘 만나보니까요. 강력 있고요. 또 멋지고요. 패기 넘쳐서 골든벨을 울릴 것 같은 예감이 강력하게 들어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골든벨 울릴 거죠? 자, 오늘의 시작은요. 조금 특별하게 필승 제1로 시작하겠습니다. 제주제1고등학교 인사하겠습니다. 필승 제1 바로 제1고 학생들, 오늘 골든벨의 주인공이 꼭 탄생하길 바라면서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제주도는 돌, 바람, 여자가 많다고 해 삼다도라고 불리죠. 반면 도둑, 대문, 이것이 없다고 해 삼무도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들으세요. 정답은 거지입니다. 음악 문제입니다. 먼저 동요 서로서로 도와가며를 잘 들어주세요. 아랫집 윗집 사이에 눈이 있지만 기쁜 일 슬픈 일 모두 내일처럼 여기고 서로서 효과음으로 처리된 가사는 풀이나 나무를 엮어서 담 대신에 경계를 지어 막는 것을 뜻하는데요. 무엇일까요? 들으세요. 쌀이, 담쟁이, 층간소음. 음악으로 확인하시죠. 정답은 울타리입니다. 제주도 출신인 태원이의 어머니는 태원이가 어렸을 때 몽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리저리 날뛰는 모습이